그럼 우리가 시로 구매를 세계가 인정한 사람,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린 화제의 인물이 용인에 있는데요. 바로 30년 동안 3만 시간이라는 최장 시간의 자원봉사 기록을 가진 동시통역사 이혜영 씨입니다. 경기도를 제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인증을 받아가지고 외국인 안내를 해줘야 돼요. 여기가 어디고 어디가 어디고. 그래서 이게 뭐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면 경기도 용인만 따지는 게 아니고 외국인 한 사람이 오든가 두 사람이 오면 야간에 오면은 내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어디 어디가 투숙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게 자원봉사의 순수한 저거죠. 한국어를 제외하고도 6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이혜영 씨. 그 시작은 어린 시절 유엔 마을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요. 외국인 학교까지 다니며 일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를 배웠고 그 친구의 부탁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한인사회 통역을 맡은 것이 자원봉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레바논 대통령의 캐리 모아라는 여성이 공인 이단인데 20명을 수행해서 왔잖아요. 여기 국내에. 그래서 내가 이제 협조를 하고 모든 상황을 해갖고 그 사람이 은메달을 따갖고 이제 갔어요. 30여 년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상과 표창을 받았는데요. 최장시간 봉사활동 기네스북 기록과 함께 지난 2008년에는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통역을 통해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고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기쁨을 얻는다는 이혜영 씨. 이런 그가 앞으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좀 후배 양성이나 주부들 가요 무슨 이런 식으로 저 제가 일본말을 아니까 이제 그 어떻게 좀 많이 좀 가르쳤으면 하는데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한국의 정과 문화를 함께 전하는 따뜻한 동시통역사 이혜영 씨. 지금까지 지나온 37년보다 앞으로 더 빛나는 활동 해주길 바랍니다.